근데 우리 저 이희경 씨가 사실은 이거를 한번 해봐. 촬영장에서 만나면요. 네네네.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사요? 아, 인사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이게 정준호 선배랑 이경이가 첫 현장에서 만남이에요. 나는 이제 뭐 음악 듣고 이제 뭐 이제 촬영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이경이 왔구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경.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다. 실제로. 이영이가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이러는 거야. 너무 좋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연장자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처음에 촬영에 익숙해지면 모를까.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제 무릎에 와서 하길래 이런 미친놈. 겉으로 무한하잖아. 이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도 뭐 하는 거야? 예능 하러 왔니? 아, 그럼 사실은 영화 촬영 충분히 공감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좀 당황은 되지만 또 귀엽잖아요. 예쁘니까. 저희들이 30년 배우 생활하면서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 정도 되면은 이 친구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려고 그럼요, 처음부터 오바를 한 거고 사실 그다음부터는 확 친해져가지고 뭐 만날 때마다 지금은 이제 걸어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하니까 나중에 뛰어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좀 아니 선배님 하고 뛰면은 야 조심해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처럼 쫙 인사하는 길이 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이거나 선배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성우 선배한테 늘 그냥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이런 사람은 없었죠? 야, 다행이다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